그걸 감안함에도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진짜 너무너무 분위기 좋게 이은미한테 정말 멋지게 이렇게 쭉 그 주단을 깔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노래를 즐겨볼 거예요.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. 정말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아껴주시고 정말 사랑해주셨던 그 노래 애인 있어요. 지금 그런 거예요. 많은 분들이 제목을 그냥 애인 있어요로 알고 계시는데 원래는 애인 점점점 있어요가 정확한 제목입니다. 말줄임표가 두 그 안에 들어있어요. 노랫말을 읽어보시면 그런 이유 때문에 라고 아실 텐데 많은 분들이 이 노래 처음 나왔을 때 불륜을 다룬 노래라고 알고 계시죠. 근데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짝사랑에 관한 얘기입니다. 노래 첫 부분을 보면 아직도 넌 혼잔 거니 물어오네요 난 그저 웃어요 이렇게 시작해요. 내가 짝사랑하는 상대가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너 아직 혼자 지내? 이러면서 내가 좋은 사람 소개시켜줄까?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상대가 얘기하는 거예요. 사랑하고 있죠?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대는 내가 안쓰러운 건가 봐. 그 상대가 그 사람인 거예요. 네. 그래서 아니에요 저 혼자 아니에요 저 애인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말줄임표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. 음반을 아무도 안 갖고 있다는 얘기죠. 음반에는 애인 땡땡땡 있어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우 설명이 너무 길었나요? 지루하셨어요? 아니요. 1초만 더 늦었어도 잊을 뻔했어요.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던 그 노래 목청껏 함께 불러볼까요? 함께 불러볼까요? 애인 있어요입니다.